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오늘 구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하는데요. 아, 조금 전에 한게 음이 또 소음이 돼서 소음?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하는데요. 오늘은 아까 설명하면서 좀 써놓은 그 문서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 수강하신 분들, 열심히 이식강을 다 완강을 하셨을 테고요. 이번 달에 이제 새롭게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10강을 듣고 이제 짝수달에 10강을 다 마저 들으시면 이 20강의 문법을 다또 들으신 게 됩니다. 근데 이제 S교재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들의 구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 같고, 같은 문법에 대한 적용을 하시는데,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매달, 매 시험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선별을 해서, 그 품사별로, 또 어휘어법으로 나눠서 이제 문제가, 오답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답노트 만들려면 진짜 한 100개 풀면 한 오답노트의 문제가 한 20개 나오죠. 그런 시간을 제가 다 세이브 해드리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울 만해요. 그래서 많이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을 제가 모아드리니까요. 그런 것들의 원인을 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쉬운 거 너무 등한시했다가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하드까지 또 역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달 이제 수강생 하실 분들은 이제 명심하실게. 계속 수강료가 만 원씩 깎아 내려간다는 거. 그런 특혜들도 좀, 활용하시고요. 또, 교재는 또 매달 좀 다른 교재를 써 드리니까, 계속 공부 이어가시고요. 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굶으면, 한 일주일 굶다 보면 그 다음 주에 확 이제 떨어지는 게 느껴지듯이 어느 정도 성장통을 좀 겪고 나면, 이렇게 탁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집 지을 때, 아파트 하나 지을 때 땅을 막몇 달을 판대요. 그 땅을 파서 그 밑에 단단하게 해야지 집이 잘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빠르지만 그 밑에 그, 토대를 좀 타락하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는 건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과 영어의 그런 토대를 잘 마련하시고요. 그걸 이제 토익의 코드를 맞추셔서 어휘를 또 따로 외우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또 빠른 시간 내에 풀도록 하셔야지 독해에 대한 많은 분량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독해는 안 돼요. 요령이 없습니다. 다 읽으셔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세트 문제 드리고 모의고사 드리고 하니까요. 계속 수강을 좀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신토익의 자료를 또 확보를 했고, 저 또한 지금 신토익의 제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이런 많은 노하우들을 여러분한테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낌없이요. 네, 그래서 열심히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녹음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게 돼요. 네. 자, 녹음을 좀 하고 마이크를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매번. 일단은 이지, 여부, 자, 쉬운 거, 또 미디움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hard까지 해서, 이 난이도를 좀 조정하시면서 요 태에 대한 걸좀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교재도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어 동사예요. 이어. 이어 동사가 뭐죠? 자동사 플러스 부사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동사 구를 이루는 겁니다. 그 동사만 떼어내면 자동사가 맞지만 그 의미가 타동사스러워서 뭘 달고 다니는 게 이어 동사죠. 여기에 수동태가 가능한 게몇개 있어요.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동사는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he was promoted to the director. 그가 승진했다. 이렇게. 얘는 이제 오히려 수동태만으로 쓰지 능동태를 쓰진 않아요. 누가 누구를 승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잘. 자, 어법과 어휘로 나눠서 갈게요. 자, 이 쉬운 문제의 어법은요. 일단은, BPP. 요 뒤에 걸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때. Have been PP.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는 ING냐, PP냐를 결정을 이렇게 하세요. ING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자, PP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틀을 푸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사는 무조건 뭐예요? 자동사는 무조건 어법에서 ing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목적어가 있다 없다가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요. 목적어가 있다라는 걸 이런 경우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그 모양새 자체가 명사가 존재하고 투부정사가 뒤에 있고 또 동명사도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근데 동명사 있으면서 태를 능동으로 풀어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동사 ing 겹쳐요. 잉잉 소리 사운드가. 그래서 잘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명사 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뭐 was revising, revised, revised, was revised 이러면 일단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문제 봤더니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사는 다 빼세요. 그럼 맨날 얘만 남아요. 이렇게 남겨놓고 문제를 내는 건 구에서 낸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얘는 태 문제입니다. 태. 그래서 ing냐 pp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은 ing가 정답. 목적어가 없다 그럼 pp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구에서 나온다는 건 이런 거. The report by Friday까지 제출이 된 리포트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수정이 돼야 된다? 아니면 누구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얘가 타동사임을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PP가 답 되는 경우입니다. 부사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어가 있으면 이렇게 있었겠죠. It was, is, 흔들어 갈까요? When it's submitted to the office, the form should be completed. 제출이 되어질 때는 양식이 작성이 되어야 된다. The form과 it가 동격, 비동사를 물고 빼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를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뒤에 목적어 없다, pp 정답.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동사 다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자, 이것도 역시 태문제예요. 한정적 용법 형용사짜리 이 문제도 역시 태문제로 가시고요. 자, 원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자동사만 있는 경우에 ing, 타동사는 pp. 자,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들어갈 게 뭐지? 모르겠네. 그럼 여기다 넣어놓고, 아, 이게 이거네. 그럼 여기도 넣기. 그래서 같은 형태가 앞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문법용어로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감정동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동사는 타동사긴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타다, 자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되겠고요. 사람, 사물로 풀으셔야 돼요. 감정은 좀 독특한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예요? 그럼 PP 정답. 뒤에는 대절 같은 거 있어요. 뭐뭐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낀다. 자, the astonishing change. 자, 이것도 ing가 답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감정은 타동사, 타동사는 PP가 명사 수식한 댔지. astonished,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change가 놀라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상식상 안 되죠. 사물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타동사의 일반 문법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사람, 사물에 관련된 법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휘 문제 푸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아, 이렇게 쓰고 가니까 또 편하네요. 할 때마다 제가 따닥따닥 소리 내면서 쓰기보다는 또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쵸? 예. 자, 수동태로 바꿔보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휘가 이게 뭐지?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능동태로 좀 바꿔보는 게 느낌이 좀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법이겠지만 여기에 다른 PP를 넣어서 뭐가 맞을까? 이게 나온다면 그쵸? 이 뒤쪽에다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미디엄 갑니다. 어법. 자, 자타가 이렇게 풀려졌던 게 여기에 이제 이지로 있다면 여기서는 둘다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회용사에도 설명드렸고요. 자타동사 2강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missing luggage 여기서의 ing는 분실된이에요. 분실된. 얘는 자동사로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놓쳐진, 이건 타동사로 들어간 겁니다. 자, 두 개가 가능한데 뜻이 다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면 뜻이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continuing이냐, continue did냐가 나왔었어요. continuing rise of oil price가 답이 되는 경우는 유가라는 거 유동적으로 계속 상승하니까 계속적인 상승이 답이 됩니다. 계속된 상승, 부동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타동사의 뜻이 유사할 때는 유동이면 ing, 그 다음에 부동이면 pp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볼게요. 자, 여러분, 분사 구문은 알아서 저절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He fixed the car. The car was fixed. 자, 이렇게 해서, fixed가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얘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삼형식의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형식과 오형식에서 조심해야 되죠. 그럼 수여라는 거는 받을 수 줄여자. 엄마한테 한번 실험해 보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문 열고, 엄마 나 오빠한테 줬어. 그러면 뭘 줬니? 그럴 거예요. 그 다음날, 엄마 나돈 줬어. 그럼 누구에게 줬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수여라는 동사는, 무엇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혹은 누구에게 무엇이 가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쓰는 게 사형식인데,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간목, 직목. 이게 용어가 어렵다 그랬죠. 간접적 대상. 제가 휴대폰을, 자, 받아요. 이러면 이 휴대폰이 내 동작의 직접적 대상이죠. 자, 이걸 받는 사람이 철수라면 철수가 간접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수에게 휴대폰을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가 수령인 공급물이 직목, 직접적 대상.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He was given a letter. 자, gave him a letter. 편지를 줬어요, 그에게. 자, 그럼 내가 줬다, 그냥 I로 갈까요? I gave him a letter. He was. 얘가 주어로 됐죠. He was given a letter. 그가 편지를 주어짐을 당했다가 의미가 받았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존재하면서 수동태가 가능한 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되면 어법이에요. sent 할래, sending 할래. 그럼 어법이겠죠. 수동태, 뒤에 명사 수반하는 사형식 정답. 이렇게 풀셔야 되고, sending 하시면 안 되고요. 위처럼 이렇게 나오면, Yes가 인비테이션을 받았네. 그리고 의미만 또 신경 쓰게 하다가 어법을 놓치게 하는 그런 얄미운 문제죠. 그럴 때 이 Receive 하시면 안 돼요. 자, Receive가 답이 되려면 빈이 빠져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5형식이에요. Name, appoint, consider. 임명하다, 고려하다. 우리는 그를 리더로 고려해요. As a leader. as 뺀 거예요. 또 몸으로서의 작용은 어를 뺄 수도 있습니다. He was considered leader로서 간주가 되어지다. 역시 어때요? 뒤에 명사 있으면서 BPP가 가능한 5형식의 수동태가 바로 이겁니다. 자, 만약에 사형식과 5형식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풀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주어는 뒤에 있는 명사와 요 관계면 사형식. 그죠? 수령인과 공급물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동급이 안 되죠? 앞에 있는 주어와 명사가 동급이에요. 그럼 5형식으로 가셔야 되죠. 리더가 그고 그가 리더이듯이.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사역동사. 사물사역이 나오지 사람사역은 주종관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출제 잘안 합니다. 자, 누구에게 그러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시키다. 자, 우리는 내가 하는 동작이든 남에 의해서 받는 동작이든 했다 그래요. 나 세차했어. 이게 내가 해도 했다 그러고 자동 세차에 사람이 하든 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어떤 사람한테 2만 원이나 3만 원을 주고 세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I had my car washed 이래야 돼요. 그럼 듣는 사람 딱 알아요. 아, 본인이 안 했고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게 어떤 노동에 대한 이런 말의 전달에 있어서 좀 독특함이 영업니다. 내가 머리 자를 수 있어요? 물론 자를 수 있다 또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나가기 힘드세요. 그쵸? 예, 내가 내 머리를 자르면 당하도록 시켜요? 누구에게? 디자이너에게. 그래서 I had my hair cut. cut, cut, cut. 얘는 이제 불규칙이니까 PP가 컷인 거지 원형이 컷이 된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here is money, refunded. 자, 이게 정답이 되면서 뭐가 오답이 있겠어요? refunding, 혹은 refund, 혹은 to refund, 이런 게 있겠죠. 자, 감정동사. 아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던 감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람, 사물 갖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는 좀 복잡하겠죠. 믿음이니까. 자, refine, make, consider. 이몇 형식 동사? 부르세요. 몇 형식? 5형식, 5형식. 자, 뒤에 사람을 익사일이라기 만들다. 그러면은 PP. 자, 뒤에 사물을 어떻다라고 여기다. 그러면은 interesting. 자, 이건 누구 따라가겠어요? 목적어 따라갑니다. 자, 마지막 카드 갈게요. 어법적으로는 일반적인 형용사 원형이 이기는 케이스가 많지만 분사가 이기는 케이스도 꽤 된다. 이건 형용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Be dedicated to 명사. 어디에 헌신하다. 이거 오답. 얘는 서술적으로 안 써요. 한정적으로만 씁니다. 자, be permitted가 답이 될때 permissive가 오답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이 투부정사하도록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법에서. 아, 두 개가 더 있네. 자, 이게
이어 동사가 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보시면은 이거 복습하는 거야. 뒤쪽으로 갈수록 복습한다는 생각이 좀 자꾸 들어야지. 이거 자꾸 선생님 얘기했대는데 난 처음 듣는데, 얘기하셨대는데 난 처음이야. 이러면 이제, 강의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들었는데도 복습을 안 해서 까먹거나 그래요. 예습은 좀 힘들어도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 동사의 수동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예외, 이어 동사에서 예외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동사. 모든 이어가 다 수동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거. Account for. 자, 이게 수동태 가능해요. Fill out the form. The form should be filled out. 자, carry out the work. The work has been carried out.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문장을 끝내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이런 경우에서 가능하고요. Fall behind. 여기서는 부사예요. Behind, down, down 이게 다 부사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니까. 자, it broke down 끝나잖아요. Sit down, please 끝나잖아요. 이거를 전치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어 동사 두 가지입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류와 자동사 플러스 부사류. 여기서 적어드릴게요.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 고정적으로 하나만 달고 다니는 거. 자, 그 다음에 자동사 더하기 부사류. 그래서 sit down 할래, sit in 할래 이게 나왔는데 In the designated seat. 자, 얘가 답이 되면서 얘가 오답이었었어요. We fell behind. Considerably가 답이 되면서 얘가 오답이었어. 얘가 부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가 has been recorded가 오다, accounted for. 자, 이게, 기록이 됐다라는 건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았지만, 도서관의 목록들이 설명이 가능했다. 위치 파악이 됐다. 근데 12권의 책은 분실돼 보였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기억에 나고요. The form should be filled out 하고 끝날 수가 있죠. 또는 the work. 그 업무가 has been carried out. 이게 다 수행됐다. 끝났다. 이래놓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어법의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ing 할래, pp 할래도 역시 태 문제예요. 여기 뒤에 있는, 즉, with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동작을 능동적으로 한다면 ing고 수동적으로 받으면 pp가 되겠죠. He's sitting with his leg crossed. 자, 이게 pp죠. 그의 다리를 꼬임을 당하는 거죠. 다리는 이제 꽈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꿰고 있지만 내가 물론 꼬지만 이팔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 능동 아닙니까? 또 이러시면 또 곤란합니다. 네? 네. 신체 부위 쪽, 뭐, 그럼 신체 부위 아닌 거면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어떤 사물이, 동작을 당해서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he's jogging with his, running. He's following으로 갈게요. 자, he's jogging with his dog following. 강아지가 뒤따를 수 있죠, 능동적으로. 그의 강아지가 뒤따름을 하는 동작을 하면서 조깅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휘 문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보라. 아까 얘기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명사가 출제가 돼도 give attention to 이거하고 푸는 게 빨라요. 또 여러 가지 명사 있어도 take safety precaution 이거하고 문제를 푸는 게 빠릅니다. 지금 이 태를 푸는 게 아니라 태를 갖고 오히려 역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풀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케이스고요. 형용사 7개를 외워라라는 거는 다 여러분 형용사에서 다 얘기했었어요. 자, 타동사의 어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P가 아닌 ING가 명사 수식하는 케이스 7개를 제가 교재에 적어드렸고요. 형용사 6강의 파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PP라는 의미의 그 내포함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PP의 본 뜻은. 근데 이게 다른 뜻을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해석을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Celebrate landmark. 자, 이게 축하받은 landmark 아니라 유명한 명소. Accomplished author. 재량 있는 작가들. 설립된 작가들이 아니고요. Established professor. 자, 이것도 설립된 professor이 아니라 훌륭한 인정받는 교수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살짝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제 교재,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자, 그냥, 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살짝 언급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게 태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요. 형용사 구에서 나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 없다, 그러면은, PP로 가고, 자,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럼 ING로 가라라는 형용사 문제입니다. 구. 부사구의 문제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동사일 경우에는 능력력을 확인하시던가 절로 늘려보세요. Who is가 이따 빠졌겠죠. 자, 또 live for. 이거는 뒤에 있는 주어를 여기다 갖다 넣으세요. Please remember you를 뺀 거야. Please you, when you leave for the day.
얘가 자타동사가 다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타동사가 다 되는 케이스에 ing냐 pp냐는 뒤에는 주절의 주어를 여기다 놓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감정동사예요. 이 정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를 이렇게 같이 수반해서 pp로 사용이 되는 경우 좀 외우시고요. 자, 또 여기 오형식. 자, 오형식에 대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뒤에 to 정사가 오면서 pp가 답이 되는 건 능동일 때 사람에게 to 정사하는 걸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ng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to 정사 목적어네 사람이 좋으니까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다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타동사로 들어간 케이스고 얘네들은 자동사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6개 중에 몇 개만 들어갔고, 형용사 부분을 보면은 더 나을 것 같고요. 두 개의 의미가 다 동일하게 어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유동부동으로 문제를 풀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여기 다시 다 있네요. 그래서 타동사의 ing를 갖고 있는, 단어가, ing, 아, 타동사의 어근을 갖고 있는 ing가 명사 수식하는 케이스를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형식에서의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 얘기했고요. 뒤에 명사가 수반이 되면서 수동태가 가능한 게 사형식 또는 오형식. 자, 사형식은 앞에 있는 somebody와 뒤에 있는 something의 동격 관계가 아니다. 오형식은 앞에 있는 somebody와 뒤에 somebody든 뭐든 이것이 동격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감정동사는 원래는 because절이 that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BPP 뒤에 감정이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실망해, 왜냐하면 이러니까 실망해, 뭐가 이렇게 해서 that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with 뒤에 명사 ing pp. with 분사 구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이 감겨지니까 pp고 이것이 능동적으로 뭘 하니까 ing가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이 좀 어렵네요. 7번. 자, 요거는 얘를 출제를 했던 경우가 있어서 PP를 풀어야 될 경우. 자, to be pink라는 게 핑크를 페인팅을 할 수가 없죠. 트럭이 페인트가 됐겠죠. to be pink로. 그래서 이렇게 보호적인 게 to be를 빼고 이렇게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 PP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the envelope should be cut. 자, 이런 것도. 자, 여기도 이제 옷분이 여기서 나왔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to be cut should be cut to be open. 자, 이게 빠지고 BPP 형용사 있는 경우 to be가 항상 생략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 풀어드릴까요? The company has been approved a contract with awarded contract with. 자, 뭐겠어요? 해석을 여러분들 신경 쓴다면 회사가 계약서를 승인했다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수동인데 awarded 계약서를 받았다. 계약을 수주받았다. 그래서 B가 정답. 수동태 뒤에 명사 있다. 자, 그러면 얘밖에 될거 없어. 사형식. Director were send 할래? sending 할래? sending 할래? sent 할래? 자, 이거 앞에 사람이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해야지. 그럼 틀린다 그랬고요. 자, 이 뒤에 이것이 공급물. 이것을 받은 사람의 수령이니까 sent. 자, A가 정답이 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답 노트 또 바로 풀어 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